네, 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한번 무작정 따라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도 재미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오늘의 미국 주식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주식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시가총액 지금 3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전 네. 세계 온라인 쇼핑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다고 얘기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바로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아마존을 지금까지 방송을 다루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다 그게 다 시절이 있거든요. 시기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은 이제 좀 조금 더 관심을 볼 필요가 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처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보름 전 정도 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게 다 나름 그 스케줄도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소위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죠. 네. 바로 아마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면서 시애틀이 하나의 예전에 보면 우울하고 비만이 오고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서 미국에서 제일 소위 쉽게 얘기해서 집값의 상승률을 그냥 최근 30년 동안 가장 높은 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마주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서 바로 이 회사였다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1994년이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설립했고요. 1995년에 아마존닷컴이라는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책을 팔았던 회사다라고 이해해서 되겠고요. 사실 그 당시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닷컴 버블 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했고 수많은 회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다 나가 떨어졌다라고 일단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겠죠. 2003년에 설립에 처음으로 이제 연간 이익을 내기를 시작했고요. 지금이야 정말 초거대 회사가 됐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요. 1994년 그 제프 베조스가 시작했을 때 사무실 바로 이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보신 분 이거 아마 뉴스나 이렇게 뭐책 같은 거 보신 분 아실 텐데요. 저 아마존닷컴이라는 거를 스프레이로 지금 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종이 이런 거 해놓고 그 안에 아름 그 숫자를 가위로 칼로 잘랐는데 뿌리면 딱 저렇게 써지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얘기를 회고하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어떤 분 보면 그때는 머리가 있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하튼 제프 베조스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창고다 뭐 얘기하는데 하여튼 저렇게 시작했던 게 바로 지금 오늘의 세계 1위 부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세계 1위 부자가 바로 제프 베조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빌 게이츠, 세 번째가 워렌 버핏이 1위, 2위, 3위 회사가 되겠는데요. 자산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늘 그러지만 애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이혼해서 얼마만큼 돈을 날렸을까 이런 걱정한다 그랬는데요. 그걸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새벽에 봤는데요. 네. 1310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13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150조 원이니까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산이 잘안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 좀 구글링이나 보시면 베조스가 미국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보면 딱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팔았던 집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있는데 하여튼 재밌는 거 많이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혼했지만 여전히 세계 1위고요. 전부인은 맥켄지거든요. 근데 맥켄지가 이제 세계 탑 부자로 또 여성 부자로 지금 올라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제프 베조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아마존이 아무래도 확장을 너무 막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어발식 확장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요인, 그리고 아마존은 최근에 주가가 올해 들어서 큰 재미없는 것도 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비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랑 약간 다르다는 얘기하는데요. 그림 몇 장만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있고요. 큰 틀엔 둘에는 아마존이 직접 하는 기업과 오른쪽은 베조스 창업 투자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봐서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면 직접 인수한 기업이 있고요. 아마존이요. 네. 두 번째는 아마존이 지분만 투자한 기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창투사가 한 기업이 있고요. 네 번째는 또 제프 베조스가 개인 회사가 있습니다. 개인 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아마존이 또 별도로 투자한 기업이 있겠고요. 거기다가 하나 여긴 표시는 안 했지만 은근히 많은 것이 부모님이 재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만들어준 거죠. 그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영리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아마존이 직접 인수한 기업들의 그림입니다. 뭐 이걸 내용을 보실 필요 없고 이렇게 딱 봐서 많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이 지분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아마존 엠파이어 이렇게 아마존 왕국이라고 구글에서 영어로 치시면 쫙 나오는 그 사이트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창투사가, 그러니까 베조스 창투사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한 기업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다시 보면 이건 다시 자잔하고 돈이 안 되는 기업인데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드리는 말씀은 욕할 게 없다. 왜냐하면 아마존이나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그 유명한 개인 회사가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는 건데 워싱턴 포스트가 베조스가 하는 건데 네. 개인 회사가 하는 개인 회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벌이 우리 지금은 재벌이 언론을 갖고 있다 비판하지만 재벌이 아니라 개인 회사를 통해서 언론을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베조스가 개인적으로 투자, 뭐 소액으로 투자한 거죠. 구글이나 뭐 에어비앤비, 우버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조금씩 아름아름 투자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한눈으로 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이 돼 있잖아요. 네네. 주가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다른 빵 주식들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가랑은 좀 거리가 있죠, 아마존이. 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빵 주식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 계속 갔고요. 네. 다시 애플이 살아나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 갔고요. 이번 실적 전후하면서 지금 구글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도 사상 최고가 가고 네. 있고요. 페이스북도 은근히 올해 엄청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존이 작년에 고점 대비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작년 2000달러 간 다음에 재미가 없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아마존이니까 아마존이죠. 속상한 네. 거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제 답답해 하시는 거 되겠고 이제 제프 베조스한테 속았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잘 유지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이게 보면 대마초는 안 했지만 부인이랑 이혼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거든. 그래서 비판한 분들 많은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이요. 수많은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어떻게 선도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소위 경쟁력을 공고해하면서 그러니까 흔히 경영학이나 얘기하는 해자라는 게 있거든요. 큰 이제 못을 파갖고 거기서 이제 성을 쌓아갖고 못 들어오게 한 그 해자를 깊고 넓게 만드는 것이 그동안의 장기적인 투자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 예를 들으면 딱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말이죠. 아마존이 예전에 온라인으로 책만 팔았으면 이미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을 할 당시에 그때 클라우드 서비스에 투자를 엄청 안 했으면 아마존이 현재 위치 않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많이 하는 것이 우주 산업에 얘기하고 있고요. 전 세계 공동의 로봇 산업, 인공지능 엄청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투자해야 하는데 엄청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투자를 안 했다면 이번에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비잉 아마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열대우림같이 수많은 완전히 완구를 하는 그런 과정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우리나라같이 오늘 사갖고 뭐 20%를 그런 개념은 없고요. 정말 좋았고 정말 좋다는 생각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별로 재미없지만 월가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큰 주식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월가에 내놓으라는 애널리스트 35명이 전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매수 의견을 갖고 네. 있고요. 이걸 보면 목표 주가 평균이 2,182달러가 나옵니다. 무려 지금 가격 대비 24.5% 상승 여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이제 아마존의 주가도 살펴보면은 저는 아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계속 뉴욕 증시도 너무 상승세고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제가 적기인지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걸 제가 어디에 뭐 강의하거나 학교에서 할 때마다 듣는 거의 10년째 듣는 질문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뭐 조금 더 기다려도 살게요. 제가 수도 없이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네. 그럴 때마다 해드리는 대답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금융시장이 제대로 열린 게 지금 1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쉽게 얘기해서 120년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기에는 앞으로 120년을 기다리고 살 수밖에 없다.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그게 팩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규모, 본인의 주식 투자 규모가 천만 원인데 천만 원 한꺼번에 산다? 뭐 1억을 하는데 한꺼번에 1억을 한다? 저도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많이 오를 것 같은 거, 많이 떨어져서 안심되는 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고민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자면 우선 딱 한 주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다 네.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 지수를 한 주, 한 300달러 하거든요. 그거 사보시던지 아니면 디즈니라든가 애플이건 비자건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라도 커피 마시러 가시는데 딱 살 그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제가 뭐 그거 딱 한 주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는데 문제는 그 고민하는데 5년, 4년, 10년? 심지어는 15년째 그 말을 고민만 하는 분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다는 거죠.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대부분이지만 한 번만 한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의 종목은 아마존이었고요. 역시 오늘도 하루에 한 종목, 네 그리고 한 주씩 시작을 해보자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